우리 헤어지자. 어? 결혼? 솔직히 너가 진짜 이쁘긴 해도 참한 스타일 아니잖아. 그래 맞아. 부디 씨발 개새끼처럼 족같은 연애하다 차이지 않게 해주시고. 올해 네 연애운이 대박이야. 근데 네 요놈아는 만나면 네 인생이 흔들리기다.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네 인생의 남자가 될 놈이다. 저 남주예요. 진남주. 저희 카페는 음유나면 이름으로 불러줍니다. 나 같은 금사빠한테 이건 너무 가혹해. 눈만 마주쳐도 응? 너구나? 이렇게 된단 말이야. 둘! 그런 놈이랑 헤어진 게 진남주한테 뭐 대수인가? 넌 남주잖아. 여주 아니고 남주. 그 알바생 친해졌나 보다. 왜? 아니야. 왜? 나 안 보고 싶었어? 잠깐만. 아니 잠깐만 그렇게 움직이면 어떡하노? 미안해서 연락하려고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해야 남수 너가 나중에 괜찮겠지? 심지어 3명이네 3명! 남자가 3명! 그래 좋아한다 왜? 다시 시작해볼 생각 없어. 좋아해. 혹시 그 인생을 바꿔준다는 남자가 이놈인가요? 손님 궁합은 남자분 것까지 같이 보시면 30만 원이고요. 아빠